네, 산림청장입니다. 경북 군이 대형 산불에 주불 진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일요일 13시 10분경 경상북도 군위군 3국 유사면 화북리 산 4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4월 12일인 오늘 14시부로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군위 산불은 현재까지 만 2일 동안 약 49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군위군에 위치한 해발 560m의 각 시산을 중심으로 화북리, 화수리, 매성리 일대로 확산된 산불 영향 구역은 총 347헥타르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암석지와 급경사로 이루어진 매우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인구 밀집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으나 산불 진화 인력의 투입과 진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나 민가피해 없이 진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휘해 주신 강성조 경북행정부지사님과 김영만 군위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북군이 산불 진화의 경과와 잔불 및 뒷불 관리 계획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산불 진화를 지휘를 해주신 남송이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지방산림청장 남송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도지사의 산불 진화를 지휘하는데 현장 보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일명 옥녀봉이 있는 각시산 중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급경사지를 타고 빠르게 정상부로 확산된 반면 절벽지 옥녀봉 주변에서는 인력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인도시설이 없었고 산림 주변에 치수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여러 봉우리가 중첩되어 있고 좁은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계곡부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지상 인력이 투입됐을 경우 질식의 우려도 있었고 또 헬기에서는 연기가 자욱한 관계로 인해서 정확한 산불의 위치 파악이 안 되었고 또한 연무가 많았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산 중턱에 충돌하거나 전선이나 헬기 충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헬기 투입이 아침 일찍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의 잘한 점으로서는 여러 유관기관 특히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민가를 보호하고 또 주변에 소방차를 최대한 산림에 근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진화대원들이 호스 설치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경찰에서는 대피 조치가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주민들을 안내하고 또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순찰 활동도 강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3단계로 경보 대응 단계가 격상되자마자 경상북도 내 21개 시군에서 진화 대원과 공무원을 적극 동원하여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동시에 군위군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투입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또 자기 지역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가장 최일선에서 산불 진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군의 54단에서는 군 장병 150명을 지원하여서 현재 산불 진화 활동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 내에 있는 물차를 모두 동원하여서 12대를 동원하여서 진화 활동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군의 지원이 지역 군위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산불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화에서 가장 잘한 점을 꼽는다면 뒷면에 보시는 이런 도면입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뒷면에 보여지는 도면에 의해서 모든 자원들이 1000명이 넘는 자원이나 수백 대 진화차, 소방차가 동원되더라도 하나의 빈틈없이 차고 없이 즉시 현장에 배출될 수 있는 계획이 잘 수립됐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잘한 것은 헬기가 아침 일찍 가동될 수 있도록 야간에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산불 전문 지상 인력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서 산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마지막 날 헬기가 아침 일찍 현장에 가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경우 좁은 계곡과 그리고 암석지가 있어서 재불 위험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불 위험을 막기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헬기 15대를 매일 이틀 정도는 상주시킬 계획이고, 야간에는 드론을 또한 3대를 투입해서 열 감지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간에 헬기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진화대, 다수의 특수진화대와 인접 시군의 진화대를 배치하여서 야간에 대응하는 체제를 당분간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 여러분과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